10살이 어리다고? 아 근데 어려 보였어. 이분 몇 살이에요? 뭐야 03년생이야! 아!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우정이입니다. 오늘 해볼 거는 제가 야구에 관심이 좀 많잖아요.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축구선수 이상의 월드컵도 해놓고 야구선수 이상의 월드컵을 안 한 거야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저의 사랑을 오늘 알게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제가 비록 팀은 NC 다이노스였지만 사랑은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상의 월드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? 무쌍 미남들이네? 제 기대 이상인데요? 완전 잘생겼다. 이 야구모자 핏 뭐야? 이분 진짜 인기 많을 일인데? 문현빈님 10살이 어리다고? 아 근데 어려 보였어. 아니 야구계의 미래가 밝은데요? 저는 근데 이정용님 하겠습니다. 이정용님 너무 좀 아기아기한 느낌이셔서 와. 아니 근데 구자욱님은 진짜 연예인 해도 되지 않아? 솔직히? 끝판왕 아니에요? 구자욱님은 제가 실제로도 봤거든요? 옆에서 게임을 했는데 키도 진짜 크고 비율이 진짜 개 미치니까 연예인 비율이고 실물이 더 잘생겼어. 실물 보잖아? 얼굴이 입체감 있어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게 잘생겼어요. 일본에 오타니가 있으면 솔직히 비주얼로는 구자욱님도 절대 안 꿀려. 진짜로 오타니 씨는 더 담백한 느낌의 피지컬 피지컬이 그냥 압살. 서양 분들이랑 비교해도 절대 안 꿀리는 피지컬이 약간 미쳤고 구장님도 근데 당연히 일반인이랑 비교하면 피지컬 미쳤습니다. 근데 얼굴이 진짜 봐봐. 난 솔직히 구장님이 더 잘생겼다. 저는 구장님 하겠습니다. 이건 어쩔 수 없네요. 뭐야! 아니 여기가 뮤직뱅크야 크보야? 아니 이거 사진 잠깐만 한번 확인해볼게요. 잘생기셨다. 아니 진짜 잘생기셨어. 근데 이분 진짜 어려 보여. 이분 몇 살이에요? 아니 LG 백스... 아 잠깐만 이 사진 진짜 그거 아니야? 주말 드라마 같은 거에 나오는 회사에 낙하산으로 내려온 사장 아들 있잖아. 그리고 나는 이제 들어와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치만 좀 어리버리하고 근데 되게 정의롭고 난 그런 사람이야.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아 죄송해요 이러니까 승현씨가 딱 김인턴씨는 눈이 없나? 밖에서 툭탁거렸어. 사장 아들인지 모르고 그렇게 한 거야. 저기요 비싼 차 타고 다니면 단주하세요?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빵빵거리고 난리예요. 저기요 그랬다 그 회사로 가. 회사 갔는데 자 오늘 사장 아들 후계자십니다 하면서 막 소개해. 그래가지고 나 진짜 후계자? 뭔 낙하산이야 이러면서 딱 봤네. 어? 너는 그때 그 비싼 차? 이러면 하 땡땡씨는 눈이 좀 이번에는 보이시나봐요? 막 이러면서 비꼴 때 그 포즈 같은 그 얼굴에서 귀티가 잘잘 흐른다는 말을 한 5분 동안 표현한 겁니다. 아 아니! 아니 이건! 나이가? 95년생? 아 뭐가 딱이야. 아 아니야 아니야 나 NC 다이노스 좋아하는 거 알잖아. 왜 그래. 이분 이상형 월드컵 하시는 거 맞나요? 남편감 찾기 하시는 거 같은데. 저 백승현님 하겠습니다. 아 너무 행복하다. 아니 진짜 행복한 게 뭐냐면 제가 무쌍을 좋아하는데 무쌍 미남들만 한가득 있어. 그래서 너무 좋아. 어 너무 잘생기셨는데? 팬들 엄청 많겠다. 이거 뭐야? 허! 아니 나이도 젊은데 벌써가. 저 한태양님 하겠습니다. 한태양님. 아 NC 다이노스 박건우 저랑 인스타 마파를 가졌다. 이때 두산이셨나 보다. 아니 근데 두산에 있을 때 진짜 어렸나? 왜 이렇게 귀여워? 아 너무 귀여워. 뭐야? 아니 나는 박건우님을 귀엽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. 왜냐하면 항상 경기로 보니까 항상 내가 의지하고 기대고 믿고 이런 느낌이지 귀엽다고 하지 않아 선수들한테 절대. 왜냐하면 지금 점수를 내야 되는데 귀엽고 자시고가 어딨어. 솔직히 난 맨날 경기만 보니까 귀여워 할 새가 없어. 그냥 안 쳐줘 제발. 안 타쳐 안 타쳐 이러고만 있으니까 얼굴을 볼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. 박건우님 일단 하겠습니다. 고르기 힘들었는데 키움 이정우님 이제 강백호. 아
이분은 근데 이제 지금 메이저리그 진출한 걸로 사실 유명한 것 같은데 바람의 아들인가? 아 손자다! 아들의 아들이니까 그죠? 바람의 아들의 아들이라 바람의 손자야. 근데 이분 진짜 잘생기셨네? 게다가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이고 진짜 다 가진 거 아니야? 얼굴 잘생겼지?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잘하고 있지? 그리고 이 스토리! 가업을 물려받아가지고 지금 서사도 갖고 있지? 완벽한데요? 인성도 좋대? 근데 딱 하나 아쉬운 건 이목구비가 뚜렷한 미남상. 저 쌍꺼풀을 싫어하거든요. 너무 미남상이셔가지고 그게 조금 NC다이너스의 김지원, 삼성라이언즈 원태인. 누구 닮았나? 잠깐만. 아 김래현님! 맞아! 김래현님 생각하고 있었어. 그쪽 미남상이시네. 그쪽 미남상. 아 어려운데 원태인님 하겠어. 왜? 왜냐하면 제 사촌동생이랑 진짜 너무 닮아가지고 쓱! 박성환님, LG 홍창기님. 이거 약간 남친짤인데? 여친 이렇게 찍어주는 그런 느낌인데? 홍창기님 하겠습니다. 홍창기님. 기아 김노영님. 아까 우리 애기. 아니 애기예요? 몇 살이에요? 03년생! 애기네! 미래가 더 기대되는. 왜냐 진짜 너무 애기셔서. 사복잘! 와 잘생겼다. 아니 감성까지 챙겨줘? 그런 날 있잖아. 손에 우산은 있지만 비를 맞으면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리고 싶은 그런 날. 와 감성까지 완벽하게 이해한다고? 90년대하고도 대화 잘 통하겠는데 이 정도면? 그런 날 티셔츠까지 예약 판매 중? 그런 날 티셔츠? 그런 날 티셔츠 삽니다. 제발 팔아주세요. 아 진짜 미남이신데 쌍꺼풀 감점. 아 제가 뭐라고 감점을. 아 진짜 죄송한데 감점입니다. 기아는 감독부터 존잘이라고요? 누구요? 누가 감독이에요 이 중에? 꽃범호님이요? 자 관계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. 유일하게 응원에 잘생겼다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아니 이상형 월드컵에 취지에 어긋나. 여기 나오는 선수들만 하세요. 그 다음에 삼성 라이온즈 이재현님. 뭐야? 진짜 잘생겼는데요 여러분들? 여자친구 있다고요? 아니 오피셜 아니잖아요. 오피셜 아니잖아. 뭐야 03년생이야. 아 아니 내가 보니까 삼성이 진짜 미남 구단이다. 이거 보니까 필이 오네. 삼성이 미쳤어? 뭐야? 아 이분 본 적 있어. 최근에 봤던 것 같아. 이렇게 머리 긴 사람. 뭐야? 진짜 잘생겼다.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머리가 장발 남자의 특유의 그 후리하면서 매력 있는 그 느낌 진짜 너무 매력이 있거든요? 근데 야구 모자를 쓰려니까 좀 자꾸 안 어울리는 것 같아. 드레스 코드가 묘하게 계속 안 맞는다는 느낌을 느끼고 있어요. 아니! 아 어렵다. 그냥 머리 긴 걸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? 그럼 전 문동주님 하겠습니다. 이제 좀 빠르게 할게요. 빠르게. 문동주님, 한상님, 이정영님, 윤동희님, 구덕님. 아니 이 사진이 약간 미쳤는데? 구자욱 시상식을 쳐봐라고요? 구자욱 시상식. 죄송합니다. 구자욱님 축하드립니다. 아무리 너가 우정인이라도 꽃동님에 대한 음해는 참을 수 없어 사과해. 유일하게 응원가에 잘생겼다가 들어가는 선수. 감독이 되어도 얼빠가 도무지 줄어들지 않는 별명이 그저 한 글자 꽃인 꽃범호. 누가 차은우야? 기아가 성적이 좋으니까 감독님도 예뻐 보이고 그런가 보다. 얼굴 믿고 야구를 대충 한다고요? 갈 거야. 다 봤어. 딴 거 안 볼 거야. 이거 안 볼 거야. 갈 거야. 진짜 갈 거야. 다 봤어? 다른 영상 안 본 거 안 볼 거야.